그 이름의 유래처럼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방문하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보다 이 동네는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기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바로 국내 최대 한방시장인 서울 양녕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70% 이상이 이곳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거래량만큼이나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양녕시.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에 걸쳐 있어 큰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한약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1,000원이고 요거는 2,000원, 2,500원이고. 이 시장, 저 시장 다닐 필요 없이 맞춤형으로 골라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부모님, 응? 여기 오시면 어떤 게 좋으세요? 아, 한약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병에 따라서 다 이제 자기 병 아픈 데 따라서 맞는 거 사가면 다 좋지요. 예,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여기만 오면은 또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옵니다. 한방으로 특화된 시장이라서 그런지 여느 곳에서는 보기 힘든 진풍경도 펼쳐집니다. 지금 뭐 썰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이요? 예. 면역력에 좋고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염증 질환이나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아까 이건 상황버섯. 네. 배추. 이거는 헛개 열매. 좋은 품질은 기본. 넉넉한 인심은 덤. 여기 아 단골이 여기. 아 단골. 예, 여기 단골집이에요. 여기저기서 그 뭐 난전에서 많이 사다 먹어봤는데 여기만 못해요. 물건이 다 믿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한약재 판매점, 한의원, 탕재원 등 한방 관련 시설만 800여 곳이 넘는 서울 양녕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약재 시장은 1995년 한방 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한약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서울 양녕시.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야외 공연을 위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이요? 네. 어떤 공연을 해요? 아, 우리 양녕시 그 7080 그 모임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이 좋아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시장 안에 설치된 작은 무대 위에서 상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추억의 7080 콘서트가 펼쳐졌는데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흥겨운 음악에 푹 빠진 사람들. 종종 펼쳐지는 게릴라 콘서트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대로 걸까. 어떠세요 여기 보시니까? 아 좋아요. 아주 힐링이 되네요. 네. 요즘에 어렵잖아요. 네?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다가 옛날 추억의 노래를 들으니까 이 음악으로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뭉치고 즐거워하고 같이 어떨 때는 앞에서 춤도 추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즐겁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한약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음악으로 마음이 치유되는 공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제기동의 특별한 명소, 서울 양녕시입니다. 제기동은 경동시장, 청량리 청가물시장 등 동네의 반이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중 청량리 전통시장에 아주 특별한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소문난 명소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는데요. 이 골목 자주 오세요? 아 여기 단골이잖아요. 여기 왜 오시는 거세요 여기? 여기 좋잖아요. 밥 왜? 사고 네? 양 많고 막과 이 거리 탄력세가 생기는 그 거리가 돼갖고 항상 룰룰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옵니다. 그 주인공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노릇노릇 튀김옷을 입는 시장 통닭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직접 보는 앞에서 튀기기 때문에 100%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데요. 거기에 고구마 서비스까지 오케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친구 추가, 바삭바삭한 닭 모래집 튀김까지 합사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닭똥집에 고추를 얹어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네, 여기 무나 이런 배추김치나 이런 것도 직접 담그시고, 그리고 이 백김치가 환상이에요. 백김치요? 네, 네, 이거요. 시장 통닭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아삭아삭한 수제 백김치는 이 골목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데요. 이게 백김치가 의외로 깔끔해가지고 치킨 느끼한 맛을 잡아줘. 치킨의 느낌. 이게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는 방법은 다 다른데 여기 청량리 치킨 골목만 나오는 주 메뉴예요. 일곱 개의 가게가 모여 있는 통닭 골목은 꽤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합니다. 이 아줌이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젊어서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됐지. 40년? 예, 5살, 4살 때 여기 뛰어댕겼었어. 아, 그래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오. 6살 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아, 6살 때부터? 닭이랑 같이 계속. 그 추억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진인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 골목이 이랬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통닭 골목의 풍경. 하지만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을 찾는 이유는 맛과 정성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집만 있으면 외롭지만은 이렇게 더불어서 몇 집 쭉 있으면 생활하기도 좋고 이웃간에 그래 좋은 거예요. 특별한 맛과 정겨운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닭골목.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이곳에서 따뜻한 추억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20세기의 흔적이 곳곳에 녹아있는 제기동의 골목길. 이곳에 특정 시간만 되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매일 무언가를 줍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이 동네에 예. 뭐 이렇게 주물러 다니는 분이 계시다고.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다니셔요, 그분은. 가끔 자행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저한 거예요. 자전거. 소문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어찌 그리 매정하게 가시나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궁금증은 풀어주셔야죠. 살짝만 알려주세요. 선생님 뭘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이라고요? 버려진 물건이 아니고요. 대박이. 오늘 대박이라고. 왜요? 기분 좋은 주인공, 바로 선풍기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30분만 되면 보물로 바뀝니다, 이 정도. 우리 지하 보물 창고로 가야지. 보물 창고요? 보물이 되는 발생되는 창고. 한껏 들뜬 주인공을 따라 보물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보물로 추정되는 물건들뿐. 아니, 번쩍이는 금도 아니고 이게 왜 보물인 건가요? 비닐로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비닐로 또 정상인 거 있죠. 이걸 여기다 갖다 끼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걸 빼가지고. 보물에서 보물로 바뀌는 시간 단 2분. 잠깐 사이에 이게 2, 3천원짜리 비닐 사이에 됐잖아요. 맥가이버 뺨치는 솜씨로 고장난 물건들을 뚝딱 고쳐내는 주인공. 각종 전기 제품도 문제 없습니다. 뚝딱이 아저씨 손이면 금세 보물이 되니까요. 그런데 줍고 고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한 전에 한 30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기 제품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거 재능 기부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보물 창고 개방. 근거입니다. 다 A급. 그간 수없이 고쳐온 전기 제품들 직접 정성을 다해 새 생명을 불어넣은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있다는데요. 바로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보물을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주인공을 맞이하는 동네 어르신들. 오시라고. 오시라고. 아, 시원하고 좋다. 좋아. 우산, 선풍기 어디서 봐도 항상 반갑다고 손은 들어주고, 응. 그렇게 웃고 대화하고. 우리 제기동의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자랑스러운 분.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허남현 씨. 여러분도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 양녕시에서 건강한 쇼핑을 하고 통닭골목에서 정겨운 식사를 한 후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제기동 첫 번째 마실길 완성!